It doesn't even make sense why I think about you. It was only one night, only that time, and it's not my style to be caught up in the middle like this. Cause now I dream about you. I was probably too drunk. It's blurry, but I've got the image of you. 릴리입니다. 저 오늘 네일 되게 예쁜 거 발랐거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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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그레이빛이 굉장히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소프트한 시멘트 같은 컬러인데 조금 굳은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이번에 바를 때 보니까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겠어요. 이 컬러 제가 잘 바르는 컬러거든요. 이게 이름이 근데 굉장히 조금 살짝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더 페이스샵 트렌디 네일즈 소개팅 후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소개팅 후 브라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발랐던 네일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스타 DM도 되게 많이 왔는데 요 조합이에요. 웨이크메이크 49번 로지 브라운 컬러를 먼저 싹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모디 글램 네일즈 75번 이탈리안 잡 요거를 촉촉촉 이제 위에다가 올려줬어요. 그러면 되게 되게 예쁜 그런 조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살짝 요런 룩을 입었는데요. 제가 원래 요런 오트밀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오트밀 룩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뽀송뽀송한 니트 부클 베스트에다가 이렇게 목폴라를 입어주고 기모가 들어있는 요런 좀 포근한 조거 팬츠 같은 트레이닝복에다가 부츠 신고 요런 룩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무들이 기다려줬던 블러셔 추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저도 기다렸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요즘 이런 발그레한 블러셔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살짝 탄고구마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발그레하게 올라오는 이런 좀 딥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 요즘 그런 것만 다 모으고 있어요. 다 발라보고 계속 아무튼 일단은 제일 여리여리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에뛰드 하트쿠키 블러셔 핑크솔트. 하트쿠키 같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요거는 핑크가 뽀샤시하고 뽀얗게 올라가요. 피부톤이 좀 밝아 보이게끔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딥하거나 진한 핑크가 아니라서 굉장히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을 만한 뽀송하고 사랑스럽게 올라가요. 요거 하나로만 발라주기도 하고요. 요걸로 1차로 영역을 넓게 잡아놓은 다음에 딥한 톤들의 컬러들을 올리거나 그런 레이어드용으로도 사용을 자주 하는 그런 블러셔예요. 나는 좀 채도가 진하거나 핑크가 조금이라도 강한 느낌이거나 하면 나랑 너무 안 어울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발라주고 싶을 만한 차분하고 예쁜 핑크 컬러거든요. 그 다음은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프레쉬 베이지 컬러입니다. 분위기를 잔뜩 먹고 있는 그런 베이지 컬러인데 굉장히 굉장히 차분하면서 얼굴에 올렸을 때 칙칙하지 않게 해주는 블러셔예요. 간혹 가다가 되게 얼굴이 탄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컬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굉장히 퓨어하게 올라가는 베이지 컬러예요. 요 컬러를 바르면 항상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이 돋보이면서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짝의 향이 있어요. 그냥 화장품 향 같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향에 민감해가지고 안 좋은 향이면 아예 없는 게 낫다 이런 주의인데 이런 향긋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라주면 하루 종일 그 향이 조금 맴도는 느낌? 살짝살짝 이렇게 막 계속 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살짝살짝. 세 번째는 리퀴드 블러셔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에이지 투애니스 예리코 로즈 글로우 리퀴드 블러셔 01번 캐롯 로즈 컬러예요. 이 리퀴드 블러셔가 저는 세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 개 다 잘 쓰거든요, 솔직히. 메이크업에 따라서 컬러감만 바꾸는 그런 느낌인데 크리미하다기보다는 딱 올렸을 때 되게 투명하게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투명감 있게 올라가거든요. 얇게 이렇게 레이어링하면서 올려주게 되면 진짜 되게 사과를 때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맑은 레드 컬러예요. 그 다음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블러셔인데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최근에 구입을 한 그런 블러셔예요. 이거는 프레디 볼드 블러셔. 베이지랑 브라운기가 섞여있는 컬러인데 발색이 굉장히 좀 진하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힘이 없는 브러쉬에다가 살짝
살짝만 묻혀가지고 얼굴에 톡톡 올려주면 굉장히 예쁜 그런 단풍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요즘 잘 바르고 다니는 컬러입니다. 요게 살짝 양 조절을 못해서 턱 올리게 되면 되게 고구마, 탄 고구마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뻐요. 요즘 정말 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인데 아무튼 요거는 에나저 스토리즈 애플 블룸 핑크 블러셔. 플럼 자주빛이 살짝 도는데 겨울 쿨톤이신 분들 이거 바르면 정말 찰떡일 것 같다라는 컬러거든요. 그런 컬러이지만 웜톤인 저에게도 너무너무 예쁘게 발색돼서 올라가는 그런 컬러거든요. 프레디 보드는 조금 발색이 진하게 올라가잖아요. 요 아이는 되게 편하게 발색하기 좋을 만한,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이제 그만 사과해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폭신폭신한 점도 있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너무 어둡거나 딥한 느낌은 아니고 컬러 포인트가 정말 확실하게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는 블러셔를 칠했을 때 항상 블러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른 블러셔가 이 컬러거든요. 되게 얇게 밀착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트려놓은 다음에 발그레하게 이런 느낌으로 요즘 자주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어둡고 딥할 것 같은데 바르면 되게 생기있고 발랄한 느낌으로 발그레하게 물들거든요. 제가 이거를 발랐을 때 립을 거의 이런 레드립을 발라주거든요. 이런 진한 레드립이랑 되게 찰떡이에요. 그리고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컬러가? 레드립 중에서는 아까 제가 발랐던 게 벽등 레드 이 컬러 치카이치코 이거랑 그 다음 이거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4호 브릭 브라운 메이플 이것도 되게 자주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묻어남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되게 딥한 이런 레드 느낌이라서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는 그런 립이에요. 웜톤 정보랑 비슷해요. 좀 더 어두워. 이렇게 훨씬 더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뱀파이어 그런 레드 느낌? 여기 안쪽에다가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들을 모아서 우리 율무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리 율무들이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블러셔들이니까 잘 참고를 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율무들. 안녕.잘 자요. It doesn't even make sense why I think about you. It was only one night, only that time, and it's not my style to be caught up in the middle like this. 'Cause now I dream about you. I was probably too drunk, it's blurry, but I've got the image of you running circles in my mind right now. And it could fade away, but it probably won't, and I should let it be. But I'm gonna dive into you.